이렇게 해서 2초까지 가야겠습니다. 예. 예, 2초까지는 일단 그래서 다른 거보다 그냥 연구가 되다가 럼블 서폿이 이제 등장하지 않는 건 안정성 문제 때문에. 아, 진짜 매섭죠. 아, 바이퍼를 그냥 네. 뒤집어야 되는데. 아, 아. 강타 실수인가요? 근데 적은 채팅 실수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때 순수 라인 정도에서 지금 페리 다운을 딱 달라붙었죠. 네. 딱 달라붙었어요. 못 넘어온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있어요. 물론 사용 속도가 제대로 안 되고 아이러브 젤리. 이게 너무 달라붙어서 네. 데미지가 진짜. 네. 미스팅을. 자, 막 해머 막차 달려가면서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젤리까지면 여기 다 젤리 정면을 쓰고 하고 안쪽 비세망고 같이 딩하면서. 그게 또 재미죠. 그게 e스포츠 장점입니다. 확실히 대기 중! 전면이 없거든요. 들어왔죠, 6칼? 이러면 6칼이 살아갈 네. 수가 있나요? 젤리 미스틱 다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화살 대기 중! 그냥. 네, 그냥 가야죠. 네. 코어 팬! 네. 화살 써요. 미스틱은요. 애쉬는요. 미스틱도 도로 애쉬를 잡아내고 한 쉽게 생각하면 미신 불렀어요. 괴몽이죠. 네. 그래서 기다리면 우리 팀 옆에 나온다. 네. 내가 붙잡아 놨다. 그렇죠. 바로 차면은 그냥 문 여는 쪽으로 대기하고 열쪽으로 진! 탑적 힘을 좀 더 주자. 사자이 오면! 사자이 오면 왔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전경기와 약간 비슷하면 있긴 해요. 성공! 전멸 뽑고요. 그러면 너 전멸 없다고 놓고! 애쉬도 대기 들어갔어요. 전면 없으면 대교편에 그냥 죽어요. 네. 잡아냈고요. 계속 스노우볼 굴리려고 이제 시야 장악도 좀 하고 있고. 젤리 땡겨졌죠? 걸리면 한 방에 녹일 수 있죠? 그렇죠. 와 대박 냈어요. 네. 타이밍 깔고. 그리고 하나 더. 빅토르. 근데 이거 호응이 네. 위클 위치가 약간 예. 방향이 좀 네, 잘못된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잘큰 빅토르에 대한 압박감이나 활약이 없었기 때문에 다 티가 안 나는 거지. 여기서 딜을 한번 이퀄 한번 보여줬고 아래쪽도 애매하네요. 이거는 중력장도 일종의 상대로 탱커진 카운터치기에도 꽤 괜찮을 수 있고요. 네. 오늘 같은 챔피언은 그때까지 그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슬래시 자 공 뽑고 몇 따라서 지금 아이로 전멸 없으면 죽는 거예요. 네. 멀리서 젤리 미스틱 이거 그래서 타자니 예. 자 이거 옆으로 잡고 아 묶어놨어요. 이거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잡아 돌았어. 대박이야. 초식에 급수 다 빠졌어요. 아니 스파이러브 죽고 그리고 뒤에서 네 쏘드 옆구리 방해 내려가네. 딱 배너가긴 했는데 미스틱을 무조건 잡아야죠. 잡고 싹 다 정리해. 캐네 긴 위치. 기 초대박이었어요. 세 명 잡았습니다. 현재는 3-2 물론 6칼도 좀 간단하게 그런 바이퍼가 뒤에 있긴 한데 아 이거 보메이션. 자 여기서 빠르게 움직이죠 긴! 맞대. 자 빅토르 찾죠? 빅토르 데려갔어요. 약간 배달식으로 연계가 된 건데 네. 잡을 수 있나요? 럼블에서 럼블이 살았고요. 네. 일단 플라이가 자 일단 잡았어요. 네. 럼블도 살았고 첫 번째 과제는 성공했죠. 이게 됐네요. 믹스까지 킬. 역시 노전면에 소재 빅토르 잡아내는 거 말씀은 드렸지만 어려웠거든요. 해냈어요. 캐넨 진입각이 안 나왔고요. 순간적으로 물론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혹시 뭐 아, 스피릿이 예. 스피릿이요? 상대 저렇게 눈 부릅뜨고 긴과 함께라면 들어가죠. 네. 와, 이거는 예. 죽어라. 원플러스 원. 그렇게 됐어요. 예. 물론 먹으면 있고. 대박이니까. 아, 예. 할 만한 배팅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뭘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르바는 저 멀리 오네카이 안 뜨고 네 싸움으로 전환해서 네. 그리고 네 소드 있다. 이게 바로 뒤로 왔다. 젤리 이게 웬일. 젤리 스피디까지 왔습니다. 아이러브 죽고 네 플라이가 한번 찍 그어주면 전진으로 이런 초대박이 예 상대 멘탈을 젤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건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실제로 이퀄각이 다 좋거든요. 네. 젤리 선수가 아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네. 자 전멸 없는 빅토르 방으로 혼자 우근 녹이 옵니다만 들어갈 수 있나요? 대가라만이 들어가 버리고 내려갔어요. 이퀄 네. 자 이거 소드의 맹활약 그리핀 죽고 스피릿 그리핀 네. 와 진짜 음파 와 하나 둘 셋 잡았습니다. 갑자기 게임이 또 소드가 만들었어요. 버티면서 와 본인 하나 죽으면서 네 명 잡았습니다. 아프리카 현재 한 명 젤리만 있습니다. 자 멸치는 밝았었고요. 애쉬 전면 빠진 애쉬인가요? 네. 킥 잡고 죽었어요. 와 지금
역할이 시선 끌면서 캐넨은 그냥 배달해서 따로 고르는 거죠. 더블 캐! 스피릿도 스피릿 걸렸죠. 미션 구하였고요. 네. 네. 어, 스킬 사용 성공. 네. 이건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바이퍼, 바이퍼. 3킬. 미스틱이 네. 바이퍼 생존. 미스틱이? 근데 지금 모네카이저가 네. 좀 또 세고 나오면. 어, 어 근데 카이티. 맞자. 카이티. 애쉬. 애쉬. 어, 미카이티. 꾸준 딜. 꾸준 딜. 꾸준 딜. 하지만 땡큐 왔는 거. 들고. 네. 들고. 잡아라. 잡아라. 와. 미스틱. 바이퍼. 나도 원킬. 이것이. 네. 여기서 에이스 트리플 킬. 이것이 대. 황부리그의 원딜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의 힘입니다. 그런 거를 본인이 잘 만들었어요. 예. 약간 후진입하는 형태에서 상대 주요 스킬도 많이 빠져갖고 기는 예.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본인 원맨 팀이 따라와, 아닙니까? 따라와 기, 너가 예.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예. 이거 리신도 뛰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바론 주고 대각선 이드가 본다는 거예요. 잡아야죠. 자, 걔는 여기 궁합을 쓰면 최대한 시간 끼야. 거세긴 한데 전멸도 있습니다만 이거 지원군이 아예 네. 없거든요. 드리블이 매섭긴 해서 다 와요. 어, 전멸 주세요. 전멸을 잡았어. 오, 이거까지 써야 돼. 이거는 이거까지 써야 돼. 피해 줘. 아무리 이거 갑자기 아니 저서 뭐 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뭔가 뻥뻥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구도 자체가 직하게 치고 나가면서. 아펠리오스가 활약하는 게임이 잘 안 나와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이거 일종의 임시죠. 네. 그러면서 타올 없는데 어네 스피릿 스피릿 피릿 들어가서 아, 스피릿 지금 아직까지 못 쳤어요. 스피릿 붙였어요. 네. 그래도 아래쪽 예술입니다. 스피릿 와 스피릿도 방금 와 그러면서 플라이가 더 컸거든요. 네. 어, 바이퍼 이거 네. 그냥 타올 안쪽 바이퍼 피릿 띄우게 아프리카 프릭스 피리시 한 명 한 명이 왜 이렇게 다 미쳤나요? 그냥 아프리카 프릭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합쳐서 통칭 통쳐서 아프리카 프릭스 GG 골고루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 뽑기 어려웠어요. You looking at a champ. You looking at a champ. All I do is win.